당진시에서 시민을 위한 입문 강좌를 실시합니다.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수강생이었던 시민이 강사로 직접 강연하는데요. 입문 도시로서의 당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강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 청년타운에서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청년 인턴은 청년타운의 정책 홍보와 운영 지원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진 청년타운 날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에서 종교치유 해설사와 함께하는 순례길 투어를 진행합니다. 11월 2일부터 6주 동안 매일 7명의 신청자와 함께 해설 투어를 진행하는데요. 순례길을 걸으며 역사 해설까지 들을 수 있는 힐링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진 문화재단에서 당진 문학제를 진행합니다. 11월 12일부터 이틀 동안 당진 문예의 전당 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작품 감상도 하고 당진 작가와 만남도 갖는 문학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 우체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국제특급 우편요금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문화 가정에서 모국으로 발송하는 EMS 요금의 10%를 할인하는데요.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